안녕하십니까. 오늘은 LS 일렉트릭사에서 제공해주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아날로그 스케일을 한번 조절을 해볼 겁니다. 아날로그 스케일 변환을 할 거고요. XG5000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하면 CPU 타입이 컨셉이 두 개가 있어요. XGK하고 XGI. 크게 이두 개의 컨셉으로 해서 스케일 조절을 해볼 겁니다. 먼저 SGK를 해볼게요. SGK는 미쯔비시하고 비슷합니다. 아날로그 입력값을 D0에서 받는다고 할게요. 연산을 할 때는 가급적이면 실수로 해주는 게 좋아요. 실수로 해야 이제 소수점까지 다 반영이 되기 때문에 연산 도중에 반올림 해주고 버려지는 그런 값들이 없어집니다. 실수 곱하기 이렇게 할 거예요. 일단 최소값은 0이라고 하고요. 일단 최대값만 고려를 해볼게요. 입력 최대값은 4000으로 잡고요. 고분해능은 16000까지 있고 그냥 일반 분해능은 4000으로 잡습니다. 이게 LS 일렉트릭사에서 아날로그 카드에서 받아주는 값이에요. 그래서 0에서 4000이 대부분이고요. 0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원하는 변환 값을 받아보려면은 현재 값을 곱하기 변환 최대값 나누기 입력 최대값을 해주면 변환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걸 토대로 작업을 할게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러면 끝난 거예요. 엄청 간단하죠? 변환 최대값을 100으로 잡고 입력 최대값은 4000입니다. 그 입력 값을 400으로 할게요. 그러면 4000에 400이기 때문에 10%가 되겠죠. 10이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되고요. 만약에 변환 최소값이 마이너스 100으로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이 최소값이 반영이 안돼 있잖아요. 이 부분을 반영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식을 먼저
현재 값에 변환 최소 값을 빼준 걸로 곱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입력 최대 값을 넣어주고요. 이 전체 값에 플러스해서 변환 최소 값을 넣어주면 변환 값이 나오게 돼요. 일단 최소 값을 0으로 맞춰주는 거예요. 최소 값을 0을 기준으로 잡고 이게 0이 기준이 되면 최대 값이 200이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변환 비율을 연산을 하고 이 최소 값을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요게 요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값을 여기 연산하는 곳 여기다가 넣어줄 겁니다. 그리고 이 나온 값, 이 나온 값을 이걸 더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온 값 20에 최소값을 더해주면 됩니다. 이 값이 이게 되는 거고요. 이 부분이 20이고 20 값이 요거고 여기에 이것을 뺐기 때문에 여기에만 D32를 주면 됩니다. 변환 최대값이 100이고요. 최소값이 마이너스 100, 그리고 입력 최대값이 4000이라고 하면 0일 때 마이너스 100을 찍었죠. 4000이라고 해보겠습니다. 2000, 이렇게 연산을 하면 돼요. 이게 XGK였고요. XGI로 한번 해볼게요. XGI는 스케일이라는 펑션이 있어요. 스케일이라는 펑션이 있고 여기에는 최소값, 최대값 뭐 다 들어가 있어요. 실제 스케일 변환하는 그 연산 값은 연산 식은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썼던 거고 실제 이 펑션을 사용하면 내부적으로 이런 식의 연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실제 입력값 최대, 최소 그리고 출력되는 입력이 최대값이죠. 이 값들을 이제 넣어주면 돼요. 입력의 최대값, 최소값 그리고 출력 이 변환해지는 내가 변환하고자 하는 이 값을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이걸 토대로 해볼게요.
XGI는 그 약간 지멘스를 따라 한 거라서 어드레스 체계도 조금씩 달라요. 그 인티저 넣어달라고 했으니까 MW로 넣어주겠습니다. 입력 최대값을 4000, 최소값 0. 일단 100을 먼저 할게요. 4000일 때 100, 2000일 때50 이렇게 되고요. 만약에 최소값이 마이너스 100이라고 하면 이렇게 연산이 되죠. 스케일 변환할 때는 이게 훨씬 더 편합니다. XGI처럼 그냥 평선 쓰면 되고, XGK처럼 이렇게 연산을 해서 해야 될 수가 있고요. 스케일 변환은 이제 여기까지 하면 될것 같고요. 미쯔비시, 지멘스, AB, LS 일렉트릭까지 아날로그 변환 다 했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엔지니어가 대우받는 날이 올 때까지 실력을 키웁시다. 감사합니다.